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짧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네,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할 텐데 그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텐데 그 순서순서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나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나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한 번 더 우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나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
들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날 씻지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빛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함께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다시 잊지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빛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잊지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빛을 이루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잊지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나 심지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주시리.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해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춤을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늦지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이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주님께 외치세. Hey!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의
후에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지나갈수록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들리는 말씀이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해 있든지 나의 상황이 어렵든지 마음이 어렵든지 몸이 아프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지금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 영혼이 평안을 느끼고 위로함을 받으며 내 안에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님, 이 좋은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어졌던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지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 기도로 강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새로이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계획하신 대로 하루를 살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하루빨리 러시아의 공격이 멈춰지고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영토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기도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 말씀만이 우리 삶에 남아 스며들어가지도록 해주세요.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싱크를 포함한 모든 성락성결교회 부서들이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람의 지혜나 생각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과 기도로만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동네 세배줄 성경을 한 줄씩 선물합시다. 50% 할인된 가격 6만 원을 헌금하여 선교지와 작은 교회에 보내며 말씀 삼 운동을 넓혀갑니다. 특정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냥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선정하여 보냅니다. 빛이 된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교회 식당 운영이 10월 9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싱크 청년부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산홀에서 드려집니다. 11월 달에 열릴 너의 달란트를 보여줘 원데이 클래스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10월 16일까지 목사님 또는 가정 성김이에게 신청해 주세요. 11월 6일 주일에 열리는 싱크 청년부 플리마켓의 운영을 위한 후원 물품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옷, 액세서리, 그릇, 빈티지 제품 등 문의는 고대곤 목사님에게 주세요. 예배의 시작을 이끌고 있는 W팀의 찬양 인도자와 그 옆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하는 연주자의 소식인데요. 이수민 자매와 홍성우 형제의 10월 8일 오후 4시 성락성결교회 6층 루프탑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두 분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싱크뉴스를 새롭게 이끌어갈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목사님께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시죠. 영어로는 브레드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양식을 생각해 보면요, 육의 양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배가 고프죠. 물도 마찬가지죠.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물을 또 마셔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누리는 내면의 채워짐, 그 영적인 충족은 지속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든든함,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나가 두 명 있는데요.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누나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는 항상 2% 부족하다 입니다. 모자란다는 말이죠. 여기 누나이신 분들 있겠지만 원래 누나들은 동생을 보면 그냥 괜히 화가 나죠. 2%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하냐.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아쉽다. 일을 맡겨놓으면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항상 허점이 드러난다. 결국에는 실망시킨다. 이런 의미인데요. 저희 누나들이 저의 일처리 능력에 대해서 농담 30, 진담 70 정도로 해준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에 대해서 뭔가 2%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채워도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저런 것을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허전한 그런 느낌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삶이 어떤 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게 정말 뭔가 싶은 느낌 받지는 않으신지요?
10년 전쯤에 JYP가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노래입니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노래는 아니지만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JYP의 노래는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삶의 현실, 영적인 결핍이 있는 삶의 현실, 삶의 리얼리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꽤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널 만큼 놀아봤어. 난 널 만큼 놀아봤어.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좋죠. 아까 방송실에서 이렇게 노래 나올 때 제가 그냥 서 있으면 그러니까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할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이 JYP가 이 노래를 부른 후에 정말 참된 진리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노래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현실, 영적인 만족이 없는 삶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겠다. 너에게 참된 만족을 내가 주겠다. 나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만족이 나에게 있다고 영적인 만족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나누어 보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7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거리를 두셨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한 인상이 약간 빌런 같죠. 당연히 비난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는데요. 1세기의 자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바리새인들의 깔끔한 언행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회적인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교회 오빠 같은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회의 핵인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울린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예수님의 친구들은 누구였습니까? 국민 왕따라 부를 수 있는 민족의 배반자들, 비겁한 세리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여자, 율락녀, 죄인들, 병자들,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 것이죠. 정치적인 영웅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카리스마를 느끼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렸던 사람들은 항상 하자가 있었고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찌질한 사람들, 안 쳐주는 사람들, 아싸 중에 아싸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께 나오는 데 있어서 아무 조건도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상관이 없었고 학벌도 상관이 없었고 경제력도 상관이 없었고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느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우리가 금수저이건 흙수저이건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와 관계없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도 죄인이어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쫓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서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좀 지친다, 아 진짜 지겹다, 너무 질린다 이런 분들, 진짜 못하겠다 이런 분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메시지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세 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들 세우죠. 20대 때는 내가 그걸 꼭 해야겠다. 30대 끝나기 전에 이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20대 끝나기 전에 연애 한번 진짜 해봐야겠다. 30대 끝나기 전에 사표를 꼭 던져야겠다. 뭐 그런 것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인생 계획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고인물은 결국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 내 거 이렇게 머물게 되면, 밖을 향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닭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닭은 계속 땅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죠. 닭과 같은 사람은 마치 닭처럼 눈앞에 있는 세계만 보면서 계속 그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 삶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편협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의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항상 문제 해결 위주죠. 고3 때는 수능 봐야 되니까 하나님 찾죠. 대학교 졸업할 땐 취업해야 돼. 주여 찾는 것이죠. 20대는 결혼해야죠. 연애도 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30대는 또 애를 낳는데 애들 공부를 너무 못해. 하나님 필요한 것이죠. 40대 되니까 막 피곤해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진급해야 돼요. 기도, 주여 찾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늘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만 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맨날 자기 얘기만 하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누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항상 나, 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독수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를 바라보며 비상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세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주의 주인,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열방을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개인주의는 안 돼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간섭하고 물어보고 잔소리하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먼저 나에게 닥친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 그 사람 10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원래 항상 문제가 있어요. 좀 덜 바빠지면 도와주면 되지. 우리는 원래 바빠요. 10년 전에 안 바빴던 사람 있나요? 10년 후에도 계속 바쁘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말할게요. 치킨이 되지 맙시다. 닭이 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그 빈자리는 채워질 것이며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의 묵상을 잘 표현하는 찬양, 주께로 나오라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아픈 마음 가지고, 깨어진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이 시간 위로하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전했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지친 삶에 대해서, 우리의 갈급함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로 채워주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죄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서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죄로 인해서 넘어진 분들 있으신지요? 또는 그동안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너무 부끄럽게 살아서 주님께 돌아가기가 이제 민망하신 분들,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자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조건이 필요 없다고,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안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내어주셨네. 주께 나와
되시네.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그러하시네. 변함없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끝없는 반복 허무하시네.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마음, 허전했던 나의 마음,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마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나의 젊음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에 그 갈급함, 그 어려움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답답했던 나의 삶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식어진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채워질 수 없었던 그 빈자리 예수님으로 채우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하나 주시니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로, 주께로 나오라, 원하신 주께 나오라,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만족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싱크 1공동체 임시총회가 있는데요. 2023년 공동체를 이끌어갈 회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입니다. 후보 선출을 위한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참석이 불가하신 분들은 일공 임원 여러분들이나 또 성김이 분들에게 위임장 받아주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상황들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의 진리를 열방에 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